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데코 애니입니다. 데코 애니. 데코 애니는 저희 카페에서 잠재 자산이 400원일 때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다. 기술적 분석주 저한테 재무 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압니다. 기술적 분석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식 투자를 할때 저평가 종목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죠. 기술적 분석주는 재무 구조가 열악하다. 재무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적자 지속이거나 당장 이 종목이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하지는 않을 상황인데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봤더니 아직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동전주죠. 잡주라고 합니다. 흔한 말로. 자, 이런 종목을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주로 별도로 추천을 드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너희들이 이거 기술적 분석주인데 너무 많이 태우지 마라. 조금만 태워라. 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자산이 1억이 있다면 10분지 1만 사라. 1,000만 원이 있으면 10분지 1만 사라. 욕심내지 말고. 이런 종목은 단기간에 1000%의 수익이 터진다. 저한테 누차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알고 있습니다. 데코, 그때 당시에는 데코 네티션이었죠. 데코 네티션. 이 종목은 제가 시황 분석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지금 급락이 올 구간이다. 급락이 오고 난 다음에 400원에 제가 잠재 자산을 보고, 야, 400원 잠재 자산이 바닥이다. 바닥이니까 이 종목 바닥이니까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이제 카페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물린 종목이나 아니면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걱정이 되시는 분은 저희 카페 두 번째 운영하는 전 종목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라는 이 카페명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십시오. 검색을 하시면 검색을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잠재 자산과 목표가의 상관관계. 제가 최근에 여기 보시면 상장 전 종목 잠재 자산 정보 파격 할인해 가지고 원래 5만 원인데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만 원에 다운을 시켰습니다. 만 원에 다운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잠재 자산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잠재 자산이 왜 중요한가? 주식 투자자는 필히 배울 지식입니다. 주식이 어렵다? 천만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 이 잠재 자산을 보고 500%를 먹을지 1000%를 먹을지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가르쳐 드립니다. 자, 데코 N인데요. 자, 저희 카페 이 꿈의 수익률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여러분들이 5개든 10개든 20개든 시간을 내 가지고 꼭 보십시오. 꼭 보시면 아, 붉은 태양을 만나서 내가 붉은 태양한테 인생을 맡기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를 대박 인생으로 인도해 줄 귀인이다 라는 판단이 정확히 서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 있고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만나셔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강력 홀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천만 원이면 1년 후에 1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자금이 1억이라면 2, 3년 후에 10억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게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주식 알고 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쉽습니다. 주식처럼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대박 인생으로 바꿔줄 사람이 추천하고 있는 지금 저도 매수하고 있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같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달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을 쪼개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하셨으면 알바를 하든 매달 월급을 받든 제가 추천하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세월만 투자하십시오. 날짜만 지나가시면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 자산이 1,000만 원이면 1억이 될 수 있고 1억이면 10억이 될 수 있는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저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홀딩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식에서 돈 버는 거 정말 쉽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꿈의 수익률을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꿈의 수익률을 너무나 쉬운데도 아무나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셔서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달 열심히 일해서 알바를 하든 월급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매달 열심히 적금 들듯이 그 주식을 주워 모으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단기간에 몇 푼 먹고 팔아먹는 그런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에서 큰 돈을 번 사람 서점에 가시면 주식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비결이 뭡니까? 대박주를 바닥에서 사놓고 중장기 홀딩을 하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으셔서 최소한 5편, 10편씩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래봐야 5편 봐봐야 20분 안 걸리고 10편 봐봐야 1시간 안 걸립니다.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길이 생길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204탄 시리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자, 데코N입니다. 데코N이. 자, 이 종목은 이전에 사명이 바뀌기 전에 데코 네티션이었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1200%를 잡았던 종목입니다. 왜 1200%를 잡았는가?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고 제가 이 종목 400원의 잠재 자산을 보고 이 종목 바닥이다. 맥시멈 그냥 400원이니까 4,000원만 잡아도 1000%의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내서 재무구조가 들어가서 보면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기술적 분석주기 때문에 아무리 1000%의 수익을 넘게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도 재무구조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산에 10분지 1만 담아라. 욕심내지 마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010-2173-5680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런 기술적 분석주도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예측 주식 시리즈 해가지고 지금 2017년도 6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 종목은 1000%를 제가 보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도 1000%, 이 종목 300%, 이 종목 500%, 이 종목은 1000%, 600% 이렇게 예측을 하고 추천드리는 이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이 데코애니처럼 앉아가지고 1년, 2년 동안 기다리시면 1225%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이라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홀딩을 하시면서 매달 월급을 타시거나 아니면 매일 알바를 하셔서 2만원이면 어떻고 3만원이면 어떻고 만원이면 어떻습니까? 적금 들듯이 여러분들이 1년 2년 동안 계속 주워 담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데코 애니는요 저희 카페에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정혜원 추천주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종목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죠. 전 종목 주가 예측 정보, 이 전 종목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로지시스 주가 예측 정보 이래가지고 다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정혜원, 준혜원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시황 분석을 원할 때만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 자료가 저희 카페에 1900개 자료입니다. 1900개 자료가 이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주가 예측 정보를 시황 분석을 제가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100개씩 매년 추천드립니다. 이 종목 그걸 너희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그냥 1년, 2년 동안만 기다리면 1000%의 수익이 터진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고, 자, 추천주는 어디서 추천을 하냐? 여기 보시면 정혜원 추천주라고 있습니다. 대박주, 116탄, 111탄, 110탄.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바닥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혜원 추천주란이 따로 있고 주가 예측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자, 데코 애니는요 제가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바닥에서 400원, 잠재자산이 400원인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제가 꼭지 목표가를 정확히 잡아드린 것만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서 보여드리고요. 잠시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입니다. 자, 여기가 400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420원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 여기가 잠재자산이 400원이 왔을 때 제가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지금 400원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니까 너희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년 반만 기다리면 이 종목은 무조건 맥시멈 아무리 못 먹어도 1000%다. 무조건 아무리 못 먹어도 1000%다. 그래서 이 종목이 1년 반 만에 1225%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때가 2016년도입니다. 이때가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사기꾼들한테 전부 다 속아가지고 눈탱이 당하고 전 재산 다 말아먹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으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개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구간에 제가 분석 시황글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바닥에서 400원에 추천해서 1225%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너희들 얼만데 이 종목을 3천원, 5천원에 매수를 하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가? 사기꾼들한테 대한민국의 주식카페가 네이버 다음에 99%가 전부 다 사기꾼 놈들이다. 그런 놈들 만나면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말아먹고 인생 패가망신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제가 이 종목을 카페 시황 분석 자료로 공개를 하면서 개미들
눈탱이 당해서 전 재산 다 말아먹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작전 세력들하고 싸우는 일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 분석 자료만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코 네티션. 그때 당시에 데코 네티션이죠. 데코 애니 주가 예측 정보입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은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트만 보고 들어가시면 한 방에 전 재산 다 말아먹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2013년도 2월 25일입니다. 2013년도 2월 25일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에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가 너희들 전 재산 말아먹는다. 조심해라. 하락할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황 분석 자료를 적어 드렸고요. 아직 더 떨어진다. 조심할 종목입니다. 추가 하락이 더 옵니다. 여기 추가 하락이 온다라고 했죠. 매수를 할 종목이 아닙니다. 차트만 보고 들어가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확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종목은 진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 하락이 더 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카페에서 잠재자산 400원에 도달을 했을 때 제가 여기 보시면 동종목의 잠재자산이 400원입니다. 영업이익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업이익이 호전이 되지 않는 한 위험대처할 종목입니다. 동종목은 바닥 몇백원, 400원 지지를 받고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다. 저희 카페에서 이미 1225% 꼭지 목표가 도달하고 난 다음에 다 팔아먹고 난 다음에 저희는 수익 실현을 한 거죠.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분석 시향글을 적은 겁니다. 자, 개미들한테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다.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지 않다. 위험 회피 종목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드립니다. 현재 전저점 1300원을 깨면 추가 하락이 강하게 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 구간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 종목은 작년에 제가 10월 급등을 하면서 단기 하락을 크게 주고 기술적 안정권을 찾는 구간에 반등권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오늘 240일선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이제 분석 시향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은 수익을 챙기기보다 지금이라도 위험 대처를 하실 종목이다. 위 분석대로 수익을 분할로 끊으시고 다시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 종목은 다시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 자, 전재산 말아먹을 종목이다. 전재산 말아먹을 종목이니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라. 제 말을 명심하지 않으면 패가망신을 당할 종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분석드리고 난 다음에 1225%의 수익을 내고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이미 쳤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분석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이상 꼭지 목표가를 쳤고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 피눈물을 빨아먹고 전재산을 폐가망 다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빼먹는 그런 종목이니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절대 올라타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 동영상 방송 분석 시황 자료를 보시는 분은 명심해라. 전재산 다 말아먹을 종목이다 라고 제가 개미들을 구제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게 마지막 글입니다. 이게 마지막 글이다. 전재산 다 말아먹을 종목이니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라. 제 말을 명심하지 않으면 패가망신 당할 종목입니다. 2016년도 초에 제가 이 분석글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분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다 팔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아까 제 보셨잖아요. 잠재자산이 400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재자산 400원.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여기서 400원에 매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최하 1000%를 잡은 겁니다. 저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딱 보면 이 종목은 500% 올라갈 종목이다, 1000% 올라갈 종목이다 라는 걸 알고 추천드리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너희들 나를 믿고 강력홀딩하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배팅금액의 1000%를 먹을 종목이다.
자, 2016년도, 여기 2016년도 아닙니까? 여기 2016년도, 여기 나오죠? 자, 이 구간에 2016년도 초에 이 종목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절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여러분들이 눈탱이 당하면 안 된다. 아, 대한민국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나쁜 놈들을 제가 저희 카페에서 누차 구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 너희들 두 번 다시 들어가면 패가망신을 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천 원인데요. 자, 이 종목이 이때 당시에 잠재 자산이 400원일 때,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 영업이익이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십시오. 지금 이 종목이 재무구조가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400원보다 더 못하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1000%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나니까 이거를 지금이라도 개미들한테 또 끌고 올라와 가지고 팔아먹는 이런 사기꾼 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속으시면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100에서 1000% 올라갈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지금이라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1년 2년 동안 기다리시면, 자, 2017년도 5월 6일, 자, 이거는 다 작년에 여기 보시면 미리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이거 50탄 시리즈 이런 거 보면 200% 수익증, 이거 300% 예측했는데 200% 올라갔고 500% 예측했는데 현재 180% 수익증, 자, 500%인데 지금 100% 수익증, 400% 예측했는데 110% 수익증, 이런 종목 여러분들 저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막 따끈따끈하게 1000%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바닥주 1000%짜리가 있는데 뭐하러 제가 100% 200% 오른 종목을 추천하겠습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저를 믿고 1년 동안만 이상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이 데코애니처럼 1225%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사놓고 세월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실 때 여기 전화번호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